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 위치한 두물머리로 여행했어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연꽃을 보러 왔는데 다음주나 만개할 것 같아요. 주차는 입구나 다리 밑은 무료이나 가까운 주차장은 유료입니다. 폭염주의보를 뚫고 연꽃을 보러 왔더니 꽃이 덜 피었네요. 다음주나 다다음주면 만개할 것 같네요. 두물머리에서 줄 서서 먹는 연 핫도그를 먹으러 갑니다. 평시에는 줄이 많이 늘어서 있는데 코로나와 폭염 덕분에 줄이 없네요. 가격은 3,000원인데 양이 많아요. 연꽃이 활짝 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땡볕에 너무 힘들었는데 강가 쪽 그늘이 시원합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는 세구리의 느티나무가 마치 한 그루처럼 붙어 있네요. 오리들이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강준치가 강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느티나무에 천연기념물인 솔붕어이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카페로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시원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두물경까지 안 가고 두물머리만 봅니다. 예전 두물머리 나루터입니다. 포토존도 있고요. 꽃꽂이할 때 많이 쓰는 부들부들 부들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